보다 조금 두배 정도 늘어났다면은 그때는 옷자름이 발생했거든요. 아, 어, 여기 햇빛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지온이 올라갑니다. 땅의 온도. 진짜 풀. 풀. 아, 풀을 먼저 한번 저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골물을 넣어요. 골물. 골물을 비닐 위에까지 저는 까다 니다 밑으로 가는 거는 보통 1 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60cm 내려가려면. 근데 옆으로 가려면 보통 이틀 걸려요. 이틀. 딱 어므러집니다. 그러면 났을 때이렇게 모양이 지죠. 자, 그러면 수분이 보통 30%에서 45% 사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흡수합니다. 뿌리로. 자, 나십니까? 아, 자 이제 화창한 봄날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보지포도 많이 벗겨졌네요 자연적으로 자 마늘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늘이 네 절반도 짧고 자 마늘 보시면은 어, 아직 보지포 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어 혹시나 내 마늘은 뭐 이게 우짜른이 아닐까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낭상낭입니다. 여기 절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절간이 이렇게 조금 늘어졌죠. 네, 요거는 비가 와서 지금 많이 늘어진 상태고요. 요거보다 조금 두배 정도 늘어났다면은 그때는 우짜른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는 보주포를 빨리 바뀐 작업하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그렇죠. 이쪽은 절간이 짧은데 이쪽은 넓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보조포 벗길 자그 그 벗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네 그리고 어떤 분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어 마늘 비닐을왜 투명색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 투명색요 네 비, 마늘 비닐 보시면 어 투명색이 있구요 <laughs>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투명한 비닐을 하시면, 어, 여기 햇빛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지온이 올라갑니다. 땅의 온도. 땅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생육에 자랐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대농가나 이렇게 조금 크게 키우신 분들은 이런 투명한 비닐을 많이 하세요. 예, 많이 하시고, 뭐, 풀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검은색 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네, 검은색을 이렇게 하시면, 풀은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지온이 조금 덜 받기 때문에, 어, 추위, 이제 뭐, 동이나, 아니면, 지금 요런 생, 재생기에 냉해, 를 조금 더 보완해 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농가들은 풀라는 거는 잡을 수 있지만 어, 겨울에 좀더 자라라고 이렇게 투명색 비닐을 깔아 주는 겁니다 자, 현재 이제 저는 부지포 작업이 어, 내일 예정입니다 토요일날 네 지금 인부가 없어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안 되네요 자, 이제 내일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어, 뭐, 기술센터에 기계도 빌리려고 했더니 기계도 없고 해서 기계를 또한대 구입했습니다. 자, 뭐, 마늘에 대한 뭐, 재배 뭐, 궁금하신 것이면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알고 있는 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폴이 어떻게 끝나면, 자, 저는 핀을 뽑아요, 이렇게. 핀을 뽑아서, 이제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쫙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부지포를 한쪽으로 넣은 다음에, 저기 트럭에 실린 기계로 이렇게 저는 돌도 말아버리거든요. 아, 그렇게 저는 작업합니다. 그러면 마늘, 뭐, 이렇게 뭐 작은 주화마늘 심었는데, 네, 지금 뭐 엄청납니다. 초세가 이파리를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이파리가 아홉 장이네요. 지금 뭐 날씨가 좋은 관계로 뭐 하루하루 마늘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파리도 되게 넓고요. 이 네, 집도 되게 커요 보시면. 겨울에 이렇게 이중 작업만 해주시면 뭐 작은 마늘을 심어도 요렇게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꽤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마늘이야, 심어만 넣으면, 뭐, 크든 작든 생산이 되니까요. 자, 이제 앞쪽에 물낀것건 한번 볼게요. 물이 찐 거. 아, 여기도 괜찮네요. 와, 다만 이 벌레가 또 날리네요. 날씨가 올라가니까, 요렇게. 자 이렇게 부지포 덮으면 풀 보이시죠 풀풀아 풀을 먼저 한번 저도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뽑아서 하거나 아니면 관리기로 해서 흙을 이렇게 다 덮어 버립니다 풀을 다 덮어 버리면 이제 풀은 잡히고요 뭐, 이쪽은 조금 낮은 데라서 마늘 조금 안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어, 괜찮은 거, 좀안 좋은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괜찮은 거.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게, 어, 좀 낮아서 물이 조금 낀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물 흡수가 조금 안 되네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부지포 뺏겨내시고, 아, 혹은 뭐, 뺏기실 예정이라면, 부지포를 뺏겨내시고, 어, 종합방제한번꼭 해주세요. 네, 지금 예방을 해야지만, 어, 3월 중순 넘어서 조금 관리하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풀은 어릴 때매중게 맞고,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 위주로 하신다. 예방 위주. 뭐, 치료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하니까, 네, 그렇고, 저는 만약에 아직 병 걸린 적이 없지만, 병이 걸린다면, 저는 3월 중순 이후로, 여기 골물을 넣어요, 골물. 골물을 비닐 위에까지 저는 까다 채웁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빼지 않고, 저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음. 하루나 하루 반 정도면, 물이 이렇게 땅으로 싹 스며들거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물이 밑으로 가는 거는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60cm 내려가려면. 근데 옆으로 가려면 보통 이틀 걸려요. 이틀. 그러니까 제가 물을 가둬두는 이유가 옆으로 물이 퍼지라고 제가 이렇게 놔두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늘농사도 쉬운데, 그 원리만 아시면 돼요. 원리만. 자, 제가 항상 물 관리를 해주라 그러죠. 흙을 이렇게 잡았을 때, 딱, 오므어집니다 그러면, 났을 때, 이렇게 모양이 지죠. 자, 그러면, 수분이, 보통 30%에서 45% 사이, 어, 딱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물 관리를 왜 해주라 하냐면, 뭐, 여러분들께서 뭐, 태비를 주시던, 뭐, 유방을 주시던, 비료를 주시던, 그 양분을 이 작물이 먹으려면,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흡수합니다. 뿌리로. 뿌리로 흡수하기 때문에, 이 양, 뭐, 양분을 흡수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물과 함께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서도 그렇고, 어물 관리를 해주라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뿌리에서 먹으면 요렇게 양분이 올리겠죠, 그죠? 그러면 신처로 갖다가 이 노엽을 갚는 노엽. 이 대사작용이 보통, 어뭐 빠르면은 한 4일에서 5일. 뭐 비료가 안 먹고 이러면 한 10일,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 작동이. 그런데, 이 연매십을 한번 해버리면, 잎에다가 양분을 바로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일주일 10일 걸릴게 단 하루 이틀만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재생기 들어갈 때 빨리 키운 방법이 그겁니다. 연매십이. 네, 어떤 자들 사용하시던, 어,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효과를 보시려면 적어도 세번에서 4번. 네이 생육기간 동안. 어 적어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 마늘은 잘 자랍니다. 뭐 마늘뿐만 아니라 뭐 고추, 오이 뭐다 동일하겠죠. 뭐 그럼 르듯이 보면 어 꾸준한 관리가 답인 것 같아요. 꾸준한 관리가 답. 뭐 저도 이렇게 농사를 조금 많이 하지만은 많이 한다고 해서 뭐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농사는 제가 할 만큼만 저는 딱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만큼만 이렇게 마늘은 잘 자라졌네요 보니까 다만 이제 색깔 보니까 양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제 한창 생육 재생기니까 어 이렇게 이중을 덮으셨다면 어, 빨리 이중을 제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위에 방지 한번 빨리 해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농사 일기 한번 또 남겨 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